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21강. 오늘은 라즈기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즈기르라고 그러죠. 라즈기르. 옛날에는 라자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라자그리하. 이거는 이제 그 왕사성 그 시내 풍경입니다. 바로 그 중림정사 벨루아나라고 그러죠. 벨루아나. 산스크리트로는 벨루아나라고 그러고 빨리어로는 베누아라고 그러는데, 중림정사 불교의 최초의 사찰 그 입구입니다. 입구. 이렇게 이제 그 거리 풍경입니다. 이게 사진이. 라자기르, 요즘은 이제 라즈기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미닝 the city of kings, 왕들의 시다. 왕들, 왕사성이라고 그러죠. 왕사성. 이제 historic town in the district of Nalanda in Bihar, India, as the ancient seat and capital of Haryanka dynasty. The Pradoyotta dynasty, the Brihadaratta dynasty, and the Mauryan Empire, as well as the dwelling ground of such historical figures as the Buddha and the Mahavira. The city holds a place of prominence in Hindu, Buddhist, and Jain scriptures. As of 2011, the population of the town was reported to be 71,559, while the population in th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was about 88,500. 그러니까 이제 라즈기르는 이제 중국에서 왕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사성. 왕이 사는 성이다. 왕사성 그 뜻이. 그러니까 이제 왕들의 도시를 의미하는 라즈기르는 인도 비하라주 주가 28개가 있거든요. 인도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비하라주. 부다가야랄지 뭐 영축산, 라즈기르, 왕사성, 날란다, 바이샬리 이런 데가 비하르주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사르나트라든지 녹야원이죠. 녹야원. 그다음에 이제 쿠시나가라 열반당, 쿠시나가라 또 시라바스티 사위성, 뭐 상카사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오따라 프라데시 주에 이제 속하고. 그러니까 이 왕사성은 날란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만 타운이지 말하면 그런 이제 역사적인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르양카 왕조랄지 프라도요타 왕조랄지 브리하다라타 왕조랄지 또 마우리아 제국의 고대 옛날 수도이자,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붓다와 이제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이제 마하비라와 같은 그런 역사적 인물의 거주지로서도 도시는 이제 거주지이고 힌두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 자이나교, 뭐 힌두교 그 3대 종교에 어떤 그 다 관련이 있고, 부처님과 이제 자이나교의 마하비라 같은 분들은 직접 거기서 이제 살았던 곳이다. 이런 얘기고, 또 불교와 자이나교 경전상으로도 다 그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기준이지만은 약 한 7만 명 정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지역에 하면은 뭐 한 8, 9만 정도 그런 인구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고. 그 보니까 이제 이 과일 가게 아주 뭐 싱싱한 과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불교 성지 가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Rajagiri was the first capital of the ancient kingdom of Makata, a state that would eventually evolve into the Mauryan Empire. It find mention in India's renowned literary epic, the Mahabharata. Mahabharata라고 이제 서사시. Through its king Jarasandha, the town's date of origin is unknown, although ceramics dating to about 1000 BC have been found in the city. The 2500-year-old cyclopean wall, 이거 이제 큰 돌로 된 그 말하자면 벽이지 벽, 성벽, 벽 also located in the region. 라자기르는 나중에 이제 마우리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그 마가다의 고대 왕국의 이제 첫 번째 수도였고,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의 이제 첫 번째 수도였고, 나중에는 이제 빠딸리 뿌트라, 지금 빠뜨나라고 그러죠. 빠뜨나로 이제 옮겨갖고, 그것은 인도의 유명한 문학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아에서, 그러니까 2대 서사시라고 하면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거든요. 마하바라타에서 자라산다 왕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라즈기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지금 2000몇 년이니까 기원전 1000년이라면 이제 한 3000년 전에 그 도자기 파편이 이제 거기서 발견되었고, 그때 그 이제 마을의 기원을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500년 된 사이클롭스 거석이라고 그래요. 사이클롭핀 저월 벽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있죠.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왕사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왕사성. 라즈기르.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곳에 실제 살았고, 또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사원의 시작,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라즈기르 왕사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타운 is also notable in Jainism and Buddhism. It was the birthplace of the 20th Jain Tirthankara Muni Subharata.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havira and Gautama Buddha. Both Mahavira and the Buddha taught their beliefs in Rajagiri during the 6th and 5th century BC. And the Buddha was offered a forest monastery here by the King Bimbisara. As such, the city of Rajagiri became one of the Buddha's most important preaching locations. The ancient Nalanda University was located in the vicinity of Rajagiri, and the contemporary Nalanda University named after it was founded in 2010 nearby. The town is also famed for its natural springs and towering hills that dominate the landscape. 그 라즈기르의 이제 그 타운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도시는 자이나교와 불교에서도 이제 유명하고, 자이나교와 불교의 양 종교와 다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그 법통이 있거든요. 법통, 그걸 이제 티르탕카르라고 그러는데, 법통 무니 수브라타의 이제 발상지였고, 그 다음에 마하비라, 마하비라는 그 25대쯤 되는데, 장인하교의 법통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 고타마 부다와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거기 이제 살았어요, 거기. 왕사성에서. 그런 얘기고. 육사 예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육사 예도.
불교 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섯 명의 유명한 그 스승이 있었단 얘기예요. 외도이긴 하지만 불교하고는 다른 관점의 어떤 그런 사상과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고 이제 대표적인 여섯 명의 이제 스승, 육사유다라고 그러죠.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그 이제 붓다는 부처님은 말이에요. 빈비사라 왕에 의해서 이 삼림 수도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를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공원인데 중림 대나무도 있고 지금도 가면 대나무가 있죠. 중림 이 공원을 이제 기증받은 겁니다.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유행승이거든. 유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노숙하면서 밥도 이제 얻어먹으면서 도를 닦는 그런 수도 수행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 중림이 있는 가든을 이 공원을 갖다가 기증한 거예요. 여기서 주로 거처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쪽에 이제 그 아주 그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온천도 있고 이런 아주 그 자연 환경과 입지적 그런 조건이 좋은 그 다음에 또 그 시내하고도 가깝고 왜냐하면 또 아침에 닭발을 나가야 되니까 이거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라즈기르 시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설법 장소 중 또 하나가 그러면서 또 이제 설법을 하고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고대 라란다 대학은 라즈기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왕사상에서 멀지 않는 곳에 라란다 이제 불교 대학이 있다는 얘기고 2010년에 옛날 라란다 대학은 이제 파괴됐고 2010년에 또 다시 설립된 라란다 유니버시티가 그 이름을 이제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제 내추럴 그 온천 있죠. 온천과 또 아주 그 풍경이 아름답고 또 이제 그 힐 언덕이 또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온천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곳이 그 보니까 막 그 온천수가 나오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도 거기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림은 그 왕사성의 그 벽 말하자면 성 둘레의 그 벽을 벽의 흔적이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한양할 때 이제 라자그리하를 한자로 이제 왕사성이라 왕이 사는 이제 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한역했고 왕지우소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라자가하라고도 하고 라자그리하라고도 하고 그리고 인도의 이제 옛날 성이고 그런 얘기고 불교 8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8대 성지 그리고 이제 사가모니 물 수행이 수행했던 곳이고 이제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불교 성지일 뿐만 아니고 자이나교 성지도 된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림정사는 이제 베누아나라고 그래요. 베누아나 비아라. 근데 이제 범어로는 베누아나 그다음에 빨리오 벨루아나.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는 그 칼란다카 베누아나 칼란다카 이제 그 말하자면 동산이었는데 여기에 대중림정사를 이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대림사 대림정사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자로. 그래서 불교의 최초의 사원이다. 중림정사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림정사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중림사라는 게 있죠. 중림사. 중림정사라고도 이제 하고 중림사라고도 하고 가끔 보면 그 절 이름이 중림사가 있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자 오늘 불교 영화 한문을 배우는 불교 2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